실내 공간 넓은 거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가족이 있죠. 가족이 있고 누구를 항상 많이 태웁니다. 그래서 딱 태웠을 때 SUV인데 뭐야 벤츠인데 왜 이렇게 조그매?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좀 짜증나잖아요. 자, 반갑습니다. 썸타사 진대표입니다. 자, 오늘부터요 저희 채널에 이제 하루에 차량 업로드가 약 3대씩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2대, 저희 김성현 팀장이 1대 총해서 3대씩 저희가 직접 선별한 모델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히 좀 지켜봐 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벤츠의 대형 SUV 모델. 구입할 수 있는 금액대는 2천만 원대. 이 풀사이즈 SUV를 구입 가능한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연식 대비 키로수도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누구나 꿈꾸었던 그 차. 벤츠의 ML 모델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요. 이 벤츠의 대형 풀사이즈 SUV 모델 ML 차량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요. 이 차량 벤츠 라인업 중에 유일하게 2천만 원대 구입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활용도가 정말 좋고요. 자, 풀타입 4륜 구동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인데 오늘 준비한 이 차량은요. 가격 대비 다른 차종들 대비해서 연식 키로수가 굉장히 짧게 준비했습니다. 단순 교환이 있다라는 점은 고지를 해드리고요. 자,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해당 차량은요. 최초 등록 2013년 2월 달에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 거리는 13만 6천 키로. 자,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키로수를 유지 중에 있고요.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을 양호받았고 사고율에 있어서는 무사고 단순 교환 총 4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벤츠 ML 3세대고요. 250 블루텍 포매틱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요 차량은요. 일단 2천만 원 초반대 구입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ML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초반이면 연식 키로수가 거의 약 18만 20만 키로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순 교환은 들어갔지만 일단 연식 대비 키로수 가장 짧은 녀석으로 준비를 했고요. ML은 일단 매물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최저 키로수 중인 녀석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아마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 모습 보여주세요. 앞차가 아쉽게도 좀 방전인 관계로요. 좀 다소 촬영은 협소하지만 최대한 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모델 벤츠의 ML 250. 자, 블루텍 모델 함께 보고 계시고요. ML 중에서 가장 인기 좋은 색상 화이트. 탑에는 이렇게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면부 모습은 누가 봐도 굉장히 좀 고가의 느낌이 나는 그런 차량이죠. 그래서 벤츠 SUV 하면 일단 우리가 드는 생각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실히 비싸긴 합니다. 신차 출고 금액대는 약 8천만 원대 출고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중고차여서 이렇게 좀 감가가 좀 많이 되고 저렴해진 거지 기본 차량의 포지셔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가 라인업에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용도 정말 좋습니다. 자, 실내 공간 굉장히 널찍하고요. 힘도 좋고요. 그래서 차박 캠핑 하시는 분들 충분히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헤드램프 보게 되시면은요. 순정 이제 LED로 다 기본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LED 기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어 보게 되면요. 필기스 이런 부분 전혀 없고 타이어 트레드 약 한 60% 이상 잔량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스텝까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도 램프가 적용이 되면서 약간 고급스러움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차량 전반적인 외관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아주 양호하고요. 2천만 원 초반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이 수입 SUV 고르기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요. 예, 어렵고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풀사이즈, 공간 넓고 차량의 퍼포먼스 좋고 이런 차종은 또 구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풀사이즈 SUV, ML 차량 그리고 X5 모델 BMW는 비교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ML 모델은 이게 그 마지막 버전이어서 모델 자체가 향후 출시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ML이라는 모델 명칭으로 갖고 나온 모델은 딱 지금 보시는 모델인 차량이기 때문에
약간 메리트가 있죠. 예. 후면부 디자인도 좋아요.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직각으로 좀 떨어지는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고 있고요. 뒤쪽에 이제 테일 램프가 리어 램프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고, 이렇게 아래쪽에 이제 크롬 몰딩 부분도 좀 키스나지 말라 이렇게 포인트를 준 것 같네요. 자, 트렁크 보시면은요, 기본 전동 트렁크 포함을 하고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죠. 그래서 자, 뒷좌석에 좀 다 폴딩도 되고, 예. 우리가 사실 이제 남성분들이라고 하면은 차를 고를 때 뭐 여러 가지 기준은 있겠지만, 어찌됐건 실내 공간 넓은 거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가족이 있죠. 가족이 있고 누구를 항상 많이 태웁니다. 그래서 딱 태웠을 때 SUV인데 뭐야 벤츠인데 왜 이렇게 조그매,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좀 짜증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간이 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벤츠에서 나온 엔진은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역사도 길고요, 엔진의 내구성 또한 굉장히 좀 좋은 엔진이기 때문에 약간 믿고 구매해도 될 그런 차량이죠. 자, ML 차량 13만 킬로대 유지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요, 자, 239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ML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앞서서 한 번 더 말씀드렸죠. 기본 20만 킬로 정도가 돼야 거의 한 2천만 원대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연식 대비 최저 키로수, 거의 이렇게 짧은 매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저 키로수를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습니다. 자, 실내 일단 정말 깔끔하네요. 예, 깨끗해요. 중고차들은 실내의 이 냄새에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담배 냄새, 막 이런 중고차 냄새 민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냄새 전혀 나지 않고요. 자, 상단에 썬루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단 도어 쪽 이렇게 보여주시면 메모리 시트 1단, 2단 전동 시트 들어갈 거고, 아래 윈도우 버튼, 그리고 트렁크 버튼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는 이제 오토 라이트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에는요, 이렇게 좀 커버도 이렇게 적용을 해 두셨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볼륨 버튼, 왼쪽에는 계기판 연동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내 소음 굉장히 좀 조용하죠. 예, 실내 소음 참 좋고요. 센터 페시아 쪽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포함해서 후방 카메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블랙박스 포함해서 룸미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다이얼 버튼들하고요, 양쪽으로 열선 시트, 전방 센서 에코 모드까지, VDC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에어컨 버튼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요, 이 벤츠의 대형 풀사이즈 SUV ML 차량, 사실 중고차로 구입하기 굉장히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액대 약 2천만 원대 구입이 가능하다고 한 번 더 고지를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실내 공간 풀타임 4륜 구동까지, 어디 하나 딱 소비자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SUV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모델 ML 모델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벤츠의 ML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자, 준비한 판매 금액 2390만 원이고요. 차량 전액 할부및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좀 참고해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에 중고차 상담이 필요하신다면 저희 상단에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섬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